자, 한국 한문학의 이해 9장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학의 이해. 자, 제9장 이제 한시의 세계죠. 제9장. 그래서 16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페이지 161페이지를 펴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한시의 개념과 성격이 나와요. 161조. 그래서 이 한시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 거기 첫째 줄부터 볼까요? 시는 작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현상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연결시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함축적인 방향으로 표현한 것이다. 함축적이라는 거예요. 쓴글 자체가.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감정을 결합한 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뭐 여러 계층들이 다 쓰게 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원래 이제 한시는 우리나라의 시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죠. 자, 162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한시는 둘째 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형식에 맞추어서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하는 시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63쪽으로 이제 가보면 한시의 성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것도 이제 한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그 감정을 아주 짧은 내용으로 함축해서 쓴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163쪽에 그두 번째 단락의 한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 공자가 논어에서 시경의 시에 대해서 사무사 나왔죠. 사무사. 생각할 사자에 없을 문자에 사악할 사자죠.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164쪽 넘어가면, 자, 이제 164쪽으로 이제 넘겨서 한시의 종류에서 이제 고체시부터 나오죠. 이 고체시는 당나라 때 갖춰진 엄격한 규칙에 맞지 않는 시, 이걸 이제 고체시라고 그래요. 고체시. 당나라 때, 그러니까 이전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경이라고 하는 거죠. 시경. 이거는 이제, 뭡니까. 중국에서 옛날로 내려오던 민요, 이런 것들을 또 공중에서 노래들, 이런 것을 묶어 놓았는데 한 3,000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는 내려오는 것이 305편.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한 300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민간의 노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 그 164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풍은 민간에서 채집한 노래로 모두 160편인데 여러 제후국의 노래를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국풍이라고 돼. 국풍. 이때 국풍할 때이 풍은 바람이 아니라 노래라는 뜻이 국가의 노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6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165쪽. 그래서 이제 165쪽으로 가면 두 번째 단락에 시경에 실린 작품의 내용이 광범위하다. 군주가 통치 과정에서 행하는 전쟁, 사냥에 대한 걸 비롯해서 귀족 계층의 부패상에서 백성들의 애정,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번에 보세요. 나번 165쪽에 여기 보면 이제 초사. 이 초사는 보통 이제 이걸 해의 운이다라고 하는데 해라고 읽고 해. 이 해자가 뭐냐면 뭐뭐여 이렇게 해석돼요. 뭐뭐여. 초사에 보면 뒤에 해자라는 말을 많이 써서 해의 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유행했던 남방, 그러니까 우리가 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을 대표한다면 초사는 남방을 대표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구런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166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시라고 나왔죠. 고시 답원에 이거는 이제 5원, 7원, 그다음에 또는 4원, 6원. 네 개의 글, 여섯 개의 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원 고시, 7원 고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고시는 당나라 시대 이전의 어떤 글을 가리킨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보면 라번의 악부라고 나올 거예요. 악부. 이거 악부는, 써놓으세요.
민간 노래의 기원을 두고 있다. 원래 이제 악보라는 게 중국의 이제 뭡니까? 한무제 때 지어진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필기 하세요. 167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청인데 민간 노래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68쪽 넘어가 보세요. 168쪽 넘어가면 거기 이제 근챗이라고 나왔죠. 근챗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어요. 우원 절구, 그다음에 실원 절구, 그다음에 또 배율 같은 경우도 있죠. 배율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율시도 있다고 그랬죠. 우원 절구가 있으면 또 뭐겠어요? 우원 율시. 실원 절구가 있으면 실원 율시. 그다음에 배율 이렇게 있겠죠. 근챗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69쪽에 율시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8개의 구로 된 시라고 그랬죠. 율시는 이게 우원 율시하면 5개가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8개가 쭉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또 있고 또 있고. 이제 배율이라고 하는 게 169쪽에 답은 나오는데 요 배율은 뭐예요? 6개 연이죠. 6개 연.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0쪽으로 가면 아분이 나오죠. 아분. 그 글자의 끝부분을 맞추는 걸 아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짝수의 9, 짝수의 9, 2949겠죠? 2949. 끝 글자를 동일한 성질의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분이 어떤지까지 여러분이 막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슷한 모음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걸 막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173쪽에 보면 이제 평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평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칙성 있고 평성 있고 막 여러 가지 높낮이 구성하는 그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174쪽으로 넘어가면 기승전결과 대꾸라고 나왔죠. 기가 있고 승이 있고 전이 있고 결이 있다는 거겠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올린 다음에 이어서 또 바꿔가서 마무리한다.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기승전결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꾸가 중요한 거예요. 대꾸. 거기 174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첫째 줄에 기승전결과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한시 형식 중 하나가 대꾸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왔죠. 대꾸의 법칙.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꾸가 있어야 된다는 거. 175쪽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한시.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한시 나왔죠.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 그 고구려와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고구려 영토가 당나라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발해가 세워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의 뭐 육두품, 그다음에 골품 제도 이런 것들도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176쪽에 가보면 그두 번째 달라고 보세요. 우리 문학사에서 한시로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처음으로 나타난 게 상대시가, 고대 시가죠. 인 황조가 구지가가 있죠. 황조가 구지가. 황조가는 꾀꼬리, 황조 또래 유리왕이 지은 거고, 구지가는 이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구지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글자 사원체 177쪽에 가보면 그두 번째 단락에 이것도 아까 여수장 우중문 씨 이야기했잖아요. 그 울지문덕에 시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알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그 177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백제의 작품으로 남아 전하는 곳이 없다. 능산리 구분에 발견된 목관에 쓰이는 숙세가. 이런 거 나오죠? 이 숙자는 잠잘 숙자거든요. 세상에서 이제 잠자는 노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의 한시가 진덕여왕. 그 지어서 당태종에게 보낸 치당태평송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 넘겨보세요. 178쪽에 보면 첫째 줄에 진성여왕 때 왕거인이 지었다는 분원시. 원은 이제 원망할 원자거든요. 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분출한다는 뜻이에요. 분출한다. 원망한 것을 드러내는 거. 그다음 몰가부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도끼 자루 빠진 도끼 이야기죠. 그 몰가부가. 그래서 이제 내가 뭡니까? 요석공주에게 도끼 자루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청혼하는 노래죠. 몰가부가. 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3쪽으로 넘어가면 183쪽에 남북국 시대의 한시가 나오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남북국 시대 발해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그랬잖아요. 발해는 이제 이 당시에 해동 성국이라고 해서 183쪽 보세요. 중국이라든가 일본과 교류해요. 를 많이 한 곳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 신라는 뭐 이제 이때 여왕들이 되게 많았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여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발해가 뭐 어떻고 그다음에 185쪽으로 이제 가보면. 185쪽을 보시면 이제 쭉 나오고죠. 양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시도 하나 또 나옵니다. 185쪽에 보면 근본 없는 속된 마음 저절로 눈물 흐르는데 법복으로 인해 맺은 정은 저승에 닫혀 있고 내일 아침 창랑에 길손이 물어오면 신발 남기고 맨발로 돌아갔다고 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또 춘일대우 탐득정자라고 하는 도시도 하나 나오고 있죠. 그런 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발해와 관련된 그런 시들도 쭉 있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8쪽 넘겨보면 188쪽. 거기 삼배옷 나오죠. 삼배옷. 188쪽이면. 그러니까 이 삼배옷은 결국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묻은 속세 먼지 털기 어려운데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타국과 고국 시인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몸이 당나라에 있고 마음이 신라에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써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9쪽을 보면 189쪽 박인범에 대한 얘기 나와요. 마지막 단락에 신라로 돌아와서 당나라 유학하고 나서 이제 어떤 작품을 쓰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강남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당시에 현실을 노래한. 우리도 이제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남의 풍속은 참으로 방탕해서 버릇없고 교태로 여아를 기르네. 허영심에 바느질은 수치스러워 곱게 차리고 가야금만 튕기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곱게 차리고 가야금만 튕긴다는 것은 이렇게 써서 일을 할줄 모르는 사치스러운 여자죠. 를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고려시대 한시가 190쪽을 넘어가 보세요. 190쪽을 넘어가면 고려시대 한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도 이제 여러 뭐 광종의 아까 이야기도 했었고 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려시대 한시는 193쪽에 나와요. 페이지 193쪽에 보면 박인양이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에 박인양의 거기서 쭉 내려가면 사 송과사주 귀산사. 귀산사는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 이름이고, 그렇죠? 사는 뭡니까? 사신 간다는 뜻이죠. 송나라. 관은 지나간다. 사주라는 곳에 있는 귀산사를 지나간다는 거죠. 송나라의 사신 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시가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험한 바위 괴이한 돌 쌓여 산을 이루었는데 그 위에 사찰이 있고 물이 사방을 둘러있네. 탑 그림자 강에 거꾸러져 물결 속에 일렁이고 경새 소리 달빛을 흔들어 구름 사이로 떨어지네. 절문 앞에 나그네가 탄 배는 물결에 바쁜데 대나무 아래 스님 바둑으로 한낮이 여유롭네. 명받아 사신 가는 몸이 이별 어쩔 수 없으니 또 시를 한수 남겨 다시 오기를 기약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쪽으로 넘어가시면, 194쪽 보세요. 거기 이제 넷째 줄에 보면, 절이 높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탑 그림자가 물 위에 뒤집어져서 비친 모습과 대를 이루는 것으로 종소리가 달빛을 흔들면서 구름 속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주 멋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멋진 시들도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지상에 대한 이야기가 195쪽에 보세요. 정지상 나왔죠. 고려 중기의 문신 서경 출신이에요. 서경 출신입니다. 서경은 요즘 평양이죠, 평양. 요즘 말하네요. 그래서 뭐쭉 나오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식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김부식이 죽이게 됩니다. 개경에서, 이 개경은 개성의 개성. 개성에서 참살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까 지금 송인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그 원래는 이제 뭡니까?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년년 첨녹파라. 대동강 물이 언제 다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덧붙이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뜰 앞에 입 하나 떨어지고 마루 밑 온갖 벌레 슬프네. 훌훌 떠나 말릴 수 없지만 유유히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산 끝난 곳에 조각난 마음, 외로운 꿈달 밝은 때일세, 남포의 봄물결 푸르러질 때 훗날 기약 잊지 마소서. 해서 결국 이제 이것도 이별의 노래를 뭐 이야기한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넘어갈게요. 뭐 일일이 다 이걸 뭐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98조. 이제 보면 김극기라고 나와요. 김극기. 198쪽의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 김극기가 생물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문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양반인데 농민에 대한 글을 많이 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쪽에 보면 그 어옹이라고 나왔죠. 이거 우리말로 고기 잡는 늙은이. 늙은이 용자거든요. 그래서 조물주 언제나 어옹에게 너그럽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강호에는 순풍이 적다네. 사람 세상 험하다고 그대에 비웃지 마소서. 스스로가 도리어 급류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어옹이라는 게 이제 그런 고기 잡는 늙은이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축적인 의미로 써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가 나오죠. 199쪽의 마지막 단락에 생물연대 미상인 고려 중기 문인이다. 본관 요양이고 호는 매호다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를 또잘쓴 사람이라는 거죠. 200쪽을 넘겨보시면 200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200쪽 넘기면 또 뭡니까? 한림별곡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고려 가요에 보면 경기체가에 보면 한림별곡이라는 게 있어요.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쓴 글이죠. 뭐 진안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 평가가 청신 아주 맑고 새롭고 맑고 아름답다는 거겠죠. 청려니까. 작은 매와 떨어지고 버들은 드리웠는데 한가로이 푸른 기운 밟으니 걸음 더디네. 고깃집은 문 닫고 사람 소리 드문데 온강의 푸른 봄비 실같이 내리네. 여기 실같이 하니까 뭐예요? 직유죠, 직유. 지규라고 써놨어요. A는 B와 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쪽으로 넘어가면 이승인 나왔죠. 202쪽 마지막. 그래서 이승인이 고려말 학자고 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정치 여정이 순탄하지 못해서 유배가고 풀리기를 반복하다가 정몽 뒤에 당으로 몰려 삭직당하고 유배되고 조선 개국에 이르러서 자기와 함께 처세하지 않은데 앙심을 품은 정도전이 황거정을 보내서 유배지에서 장살. 이게 장살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몽둥이로 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장살 맞아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술을 보고 놀랬는데 오호도. 오호도라는 말은 뭐냐면 203쪽에 나오는데 슬프고 슬픈 섬. 슬프고 이걸 이제 오호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의 부하, 왕족의 부하 50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도가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4쪽에 보면 중국 첫째 절 중국 한나라 때 전횡의 고사를 소재로 스승 이색이 집계한 작품이다. 강렬하고 뭐 강기하다. 비분 강기하다는 거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그 무렵 전횡의 문인이 해로가와 호리곡이라는 두 장을 삼가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전횡이 자기 라자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다. 해로가가 있어요. 부추입의 이슬은 어찌 그리 쉽게 마르는가. 이슬은 말라도 내일 아침 다시 내리지만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이 노래는 나중에 장례식에서 불렸는데 만가. 그러니까 이게 만가라는 것이 이제 상의 노래죠. 가면서 이제 기원이 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쪽에 가면 이제 조선 전기의 한시라고 하는 게 나오죠. 205쪽.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의 강서시풍. 그 넷째 줄에 나오네요. 205쪽에. 강서시풍. 그래서 이제 요 강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강서 쪽이게 그 시풍이라는 거죠. 상당히 좀 아름다운 노래 이런 걸 많이 썼다는 거죠. 자, 206쪽으로 가면 유방선이 지은 서희가 나오죠. 서회가 나오죠. 포물회자. 집앞 골목길은 여러 해 풀도 베지 않았더니 조각구름 걸린 외로운 나무 절감 비슷하구나. 여러 생에 쌓인 습관 모두 닳아 없어졌는데 가슴 속에는 만 권의 서책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지식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섬계 자세. 지식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은 섬계 자세가 나타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7쪽에 이제 보시면, 207쪽을 보세요. 거기에 한 다섯째 줄에 21세가 되던 해 수양대군이 나오죠.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한 후에 책을 불살라버리고 승려가 되었다. 그런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김시습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김시습. 그래서 김시습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집신 신고 하루 종일 발길 닿는 대로 가니 한 산이 끝나니 또 하나의 산이 푸르네.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 어찌 몸에 얽매여 도는 본래 이름 없으니 어찌 빌려 이루리요. 밤빛을 마르기 전에 산새 지적이고 춘풍은 끝없이 부는데 들꽃은 밝기만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현실에 대한 울분 이걸 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8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중종대를 지나 선조대에 이르는 그런 중기는 조선의 한시가 다양하면서도 한층 수준을 높이는 시기였다. 그래서 여러 그 강서시파들의 작가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제 이달 나오죠. 이달. 송곡 이달. 이달은 뭡니까? 허난설은 허균의 스승이죠. 스승님이에요. 이달은 결국 직위 자체가 뭡니까? 서울 출신이죠. 높은 벼슬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글재주는 상당히 뛰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209쪽에 보면 여류 시인이 활동한다는 게 나와요. 209쪽에.
그래서 이제 이때 여류 시인, 조선시대 여류 시인은 보통 누가 있냐면 이옥봉 있고요. 허난설은 황진이, 이매창 이렇게 네 명이 이제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호민의 작품이 이제 209쪽에 하나가 나오죠. 난리통에 누가 노래자의 옷을 입을 것인가 나오죠. 노래자는 그 35번 각주에 나오죠. 209쪽에 춘추시대 초나라의 은사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전쟁이 나서 모두가 그 피난 갈때 노모가 계신 관계로 피난 가지 않고 나이가 70이 되어도 노모를 위해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어머니를 즐겁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가 이제 210쪽으로 갔어요. 210쪽으로 가면 조선 후기에 한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종의 조선 시기는 중인칭이 성장을 했고 말씀드린 위양문학의 발달, 위문학이죠. 신문제가 이제 붕괴돼. 그다음에 유통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도 이제 여러 그 유명한 시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면 되겠죠. 213쪽 봐보세요. 그래서 213쪽에 이제 보면 황현이 나와요. 마지막 단락이. 황현. 동그라미 있어요. 1910년에 죽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주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청은 야록이라는 책에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자, 214쪽.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 늑약이죠. 체결하자 강제성 조약이라는 거예요. 울분을 금치 못하고 김태경을 만나러 중국으로 망명하다가 실패했죠. 1910년 8월에 있었던 일제 강제병합에 임에서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일 합방이죠. 강제. 작품이 쭉 나오고요. 황현은 과거 시대 시험에 합격했지만 시국의 어지러움을 목도한 뒤 응가하며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우국기사였다. 따라서 그의 시는 나라를 걱정하고 충유와 절개를 중요시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라를 걱정하는. 요즘 우국적인 시죠, 우국적. 당나라 시대 시인으로 보면 누구죠? 이백하고 두보죠, 두보. 이 두보의 시가 되게 우국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